12월 24일 날 제8차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부 전달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법원과 검찰에 서명부 전달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1시부터 공식 집회가 재판부에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리고 바로 2부 집회가 24일 서청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늘 지도부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천일 동안 옥중투쟁하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우리 공화당 동주와 태극기 우파 국민들은 분명히 그 뜻을 인지를 했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연일 국회 앞 투쟁을 합니다.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공화당에서 제안했는 우파 연대투쟁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입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다는 얼토당토하는 거짓 발표를 하는 것은 분명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오늘 중으로 그 대변인이 사과,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공식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12월 16일, 17일, 어제까지 18일, 3일간 우리 공화당 투쟁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연대투쟁, 그렇게 제안했는데 연대투쟁을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국회 투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추악한 각 정당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합입니다. 야합. 우리가 정말 눈으로 목도하는 야합, 패거리 정치, 밀실 정치, 담합 정치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패스트트랙을 공동으로 올렸던 정당들이 오늘은 내용 하나를 가지고 하니 안 하니 얘기합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합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 공화당은 우파 국민과 함께 밀실 거래 정치하고 있는 정당들의 철폐를 가해야 합니다.